다중 클라이언트에 대한 입장은 빈파의 변조 다중 클라이언트 제재 대상. 이야! 오이야!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 사람 싫어하냐. 계정 100개로 다 돌려가지고 특정 이벤트 때 여론질하고 그걸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이버 장사에서 누비들 팔 아이템들 다 개똑같 만들어두는 일부 사람들. 그 악들에 대한 정화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보입니다. 네, 이거는 조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중 클라이언트는 현재 몇 개가 가능한지 현재 내부 어려우시죠?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 당장 대학에 있을 때 원래 한국 서버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어려우실 거야. 사실 우리는 게임이 이관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대학의 시대 온라인 지금 하는 사람들 이관되는 거? 솔직히 지금 대학의 시대 온라인을 하는 사람이 1위를 하면은 대학의 시대 온라인을 접은 사람이 99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시청하신 여러분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그거예요. 대학의 시대 온라인 이관이 돼. 그러면은 뭐 넷마블에서 버티고 게임즈로 서비스가 바뀌는 건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이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 할 거냐. 제가 또 여러분들 일본 서버 대항해 시대 온라인 일본 서버를 뭐 한 2, 3년 정도 해봤었고 글로벌 서버 잠깐 해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한국 서버만 플레이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서버를 가가지고 언어도 배우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과연 이번에 대항해 시대 온라인이 이관이 된다 했었을 때 진짜 할 만한 게임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진짜 이관은 1도 안 중요해. 이관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대항해 시대 온라인이 한국 서버에서 운영이 된다 했었을 때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대항해 시대 온라인 한국 서버를 등진 이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뭐냐 라이트하게도 못 즐기는 이런 상황들, 이거를 해결이 되느냐,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도 뭐 해외 서버를 해봐서 알겠지만 사실 해외서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버티고 게임즈가 원래 글로벌 서버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글로벌 서버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과거 정책을 펼치고 있고 거기서 어떤 스탠스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일단 그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 일단은 대충 어떤 스탠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국 서버랑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 하지만 어떤 스탠스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글로벌 서버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제대로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분의 글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글로벌 서버랑 한국 서버는 당연히 다르지. 다른 거랑 별개로 현재 글로벌 서버를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버티고 게임즈 이쪽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글인 것 같거든요. 제가 좀 이거를 보려고 합니다. 인벤의 한국 퍼블리셔 권한 파파야, 정확히는 버티고 게임즈가 이어받은 소식을 듣고 혹시라도 한국 서버랑 글로벌 서버가 통합되지 않을까, 통합된다면은 어떻게 달라질까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정리해봤다. 저는 한국 서버 경험이 없다. 통합은 힘들다. 근데 우리가 보여야 될 건 그거예요. 한국 서버 운영이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가, 저는 그거를 오늘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글로벌 서버 특징, 일단은 그레이드 옵션이 선택지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레이드 옵션이 뭐냐면은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들 아이템 1강 그리고 아이템 3강 아이템 6강을 하면은 아이템에 옵션이 붙어요. 근데 이게 그 옵션을 유저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국 서버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진짜 글로벌 최고 그냥 유일 최고 랜덤 시스템. 심지어 그 요즘에 확률표기법 그 나오기 전에는 이게 랜덤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어. 이게 진짜 완전 랜덤인가에 대한 의견도 너무 분분해가지고 이 확률은 랜덤이 아니다, 흐름이다, 특정 시기 특정 시간에는 어떤 옵션을 잘 붙는 그런 시기가 있다, 진짜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특이하다고 각광을 받기도 했고, 많은 글로벌 서버라든지 일본 서버라든지 뭐 여러가지 서버에서 한국 서버를 보통 꼽으면은 놀림감이 되는 너 아직도 한국 서버 하니? 라는 그런 놀림감이 되는 그런 주제 중 하나였거든요. 이렇게 놀림받는 거랑 별개로 그에도 옵션이 선택제를 합니다. 그 말에서는 뭐다? 일단은 적어도 한국 서버에서 운영했던 그 기존과는 다르게 조금 좀 순한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레이드 확률을 올려준 아이템이 모두 사용 시 1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됩니다. 일회성이 아님. 자, 여러분들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자, 이것도 여러분들 알기 쉽게 아주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레이드를 올려주는 확률, 강화해도 성공 확률이 있어요. 이 성공 확률을 올려주는 게 일종의 뭐 그레이드 확률을 올려주는 아이템인데 이 아이템도 한국 서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제가 무슨 뭐 하카님 농담치지 마세요, 그런 서버가 어딨어요, 그런 게임 하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국 서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지 못했던 차마 지금 대항해에서 온라인 하는 사람들한테 강카 또 저 얘기한다, 강카 입마가 강카 저거 닥치라 그래 라고 이제 얘기한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레이드 확률
올려주는 옵션도 이게 올리잖아요? 올리면은 한번 강화하잖아. 강화 성공해. 그러면은 이게 샤라랑 사라집니다. 아우 사라져요. 아우 와우 unbelievable. 와우. 그랬었는데 글로벌 서버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행이라 할지 모르겠는데 일회성이 아니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입니다. 주기적으로 그레이드 확률을 35% 올려주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강화 확률을 35% 올려주는 이벤트가 열린다. 그런 이벤트 한국 서버 유저분들 지금 답변해보세요. 네, 자 답변하세요. 혹시 그런 이벤트가 최근에 열린 적 있나요? 5년 동안 열린 적 있나요 여러분들? 5년 동안 열린 적? 7년? 7년? 10년? 아 내가 많이 졌다. 15년? 아 15년 있을 것 같아. 아 15년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있잖아. 빨리 얘기해. 어떻게 그런 게 없어요. 일본 서버도 있고 글로벌 서버도 있는데. 한카님 그런 거는 19년 동안 없었다고요? 우리는 스파르타 직으로 컸다? 어허.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서버 같은 경우에는 있었다고 하네요. 야,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다른 운영을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또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저 지금 광고 안 받은 상태임. 광고 방송 아니 오해 니은. 게이머 입장에서 좋은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임. 앞으로의 방향 같은 거를 좀 이제 우리가 뉘앙스 같은 거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서버 좋냐? 한국 서버에 비해 신규 캐시 선박의 출시가 빈번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저처럼 한국 서버를 좀 했다가 글로벌 서버, 그러니까 일본 서버 저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놀라주시기예요. 아니 한국 서버 캐시 선박 개 많이 나오는데? 한 서버에 비해 신규 선박 캐시가 많이 난다고? 아니 한국 서버도 엄청 많이 나오는 편이야.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나? 라고 생각되는 문구예요. 네, 이거는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주요한 이슈 같죠. 네, 이런 위에 어떻게 괜찮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가지고 유저들로 하여금 어떤 재화를 소비하게 하는 것만큼 맵다, 많이 맵다. 내 차가 주기적으로 똥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와 잠깐만, 이거 한국 서버 유저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서스케 하나 한국 서버 나왔어요? 서스케 하나? 서스케 하나가 일본 서버에서 진짜 좀 나와가지고 화두가 된 캐시 선박 중 하나잖아. 왜냐면 일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캐시 선박이 하도 안 나왔다가 유저수가 줄어드니까 일본 서버에서 나와가지고 화두가 많이 됐었거든요. 아 한국 서버 같은 경우는 서스케 하나는 있는데 배틀 서스케 하나 강공은 서스케가 없다고? 아 여러분들 그렇답니다. 한국 서버조차도 서스케 하나라는 캐시 선박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배틀 서스케 하나 그리고 뭐 강공용 서스케 하나 이런 식으로 캐시 선박을, 사기적인 캐시 선박을 냈지만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또 추가적인 캐시 선박을 냈나? 그거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강카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거 서버 이관되는 게 사실상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또 이런 또 장점이 있다고 해요. 글로벌 서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배틀 캠페인, 이 배틀 캠페인이라는 얘기 들으면 갑자기 그 대항해 시대 온라인 지금 하신 고인물들 그리고 접었던 고인물들 그런 게 있어서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배틀 캠페인이라고 그냥 매달마다 당연히 개최되는 글로벌 서버든 뭐 일본 서버도 무조건 개최가 되는 좀 저렙의 기준으로도 전투 했었을 때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그런 캠페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2020년 9월 언제야? 거의 4년. 일단 제가 찾은 최근 자료는 2019년 6월인데 혹시라도 더 최근 자료 찾으면 말씀해주세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배틀 캠페인이 개최가 됐습니다. 5년 전에.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서버 이제 현재 버티고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서버 같은 경우에는 배틀 캠페인이 비교적 활성화가 되고 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기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정기 이벤트가 또 따로 있다고 해요. 아틀란티스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아 근데 이건 좀 너플 수 있어요. 아틀란티스라고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한국 서버 같은 경우는 아틀란티스가 거의 뭐 그냥 365 열려있는 건데 여기 아틀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벤트식으로 열리는 거다 보니까 특별한 이벤트 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 4차례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달에서 2주 정도만 열린다 합니다. 좀 이제 완전 이벤트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혜택을 좀 많이 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본 서버랑 또 비슷하죠. 10년 전에 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안, 소식이 없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아쉽네. 두카트 소지 이건 좀 높죠. 두카트 소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짐바브웨 화폐야. 아 이게 뭐 놀리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냥 한국 서버 유저 잡아가지고 거래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봐. 그러면은 아 누가 요즘 거래를 추려해요. 뭐야 함재기 되나요? 라고 했었어요. 저 접을 때만 했더라도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어떨지 모르겠어. 그리고 잠깐만 이거는 진짜 안타까운 소식이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제가 어릴 때 대항해시 때 온라인을 가장 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역뿐만 아니라 무역 외적인 것들로도 어떻게든 이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만들면은 돈이 됐어. 진짜 그거 하나 바라보고 했던 게 제작 컨텐츠였어요. 엄청 진짜 가난한 그 무과금 그 초보자분들도 이 제작을 통해서 어떻게든 돈을 버는 그 맛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많이 아시는 소식이고. 그리고 대팔이 유저에게 탭을 헐값에 사가지고 대폭 등가에 대파는 식으로 돈을 버는 유저가 매우 아니 잠깐만 아예 그날 많을 수 있잖아. 아예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이거 장사지. 장사 장사인데 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매우 많아. 왜 매우야. 여러분들 아까 취소할게요. 협사권은 운영 주체가 바뀌어도 네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해야 있죠. 근데 이 게임이 당하기 엄청 쉽거든. 템시세 모르고 템을 사거나 팔 경우에는 거의 100% 당한다. 뭐 사실 뭐 저도 좋은 유저는 아니었어가지고 뭐 할 말 없는데 전 적어도 이런 대판이나 시세 조작은 안 했어요. 네 제가 어디서 안 했습니다. 노가다는 많이 했지. 아 그렇고요. 글로벌 서버 세비아가 중심지라고 하네요. 어 잠깐만 여러분들 또 매운 거 들어옵니다. 만약에 나는 한국 서버 지켓 서버 서비스 전기 이런 거 떠나서 좋은 것만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나가도 돼요. 근데 아 나는 좀 객관을 보고 싶다. 진짜 대항해시대 온라인이 서비스 종료를 했는데 이게 이관이 된다 했었을 때 진짜 운영이 매콤한지 아닌지 좀 확인하고 싶다. 보겠습니다. 글로벌 서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인 수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 서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해요. 네, 이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걸 참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서버 될까가 아니라 이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대인 수탈이 가능하다. 제 품목은 캐시 장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노란 색깔 그 표시된 게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얼 앨범 보상템, 레거시 템 일부, 엑스칼리버 같은 거, 소모품. 아, 그 말인 순 뭐다. 우리가 인기가 있는 진짜 뭐 계산판이라든지 뭐 조선공의 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수탈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런 수탈들을 막을 수 있는 교전 방지 아이템은 비싸다 합니다. 캐시샵에서 구매한다고 하네요. OTP, MOTP 예정은 잠깐만 OTP 없어요? 아이 나 진짜 뭐 장난친 게 아니라 잠깐 OTP 없긴 했어. 근데 내가 글로벌 서버 했었을 때는 그때는 일본 서버니까 글로벌 서버니까 없는 게 당연한 거잖아. 일단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국 서버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OTP 없어요? 팀장급에서 검토하고 있다? 클라우드 플레어 보안 걸려 있어서 뚫기 까다롭다고요? 라는 전문가로 수정되는 분의 의견이 있긴 하네요. 네 그런 의견이 있고요. 신규 서버 오픈 계획은 있는지 이게 지금 지앤 토마스님 답변인데 대항해시 온라인은 장수 게임이다 보니까 광고 효과가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 알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당장은 없어요. 간담회 없습니다. 없고 글로벌 서버 통합 별도입니다. 다중 클라이언트에 대한 입장은 빈파일 변조 다중 클라이언트 제재 대상. 이야 오이야.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 사람 싫어하냐, 계정 100개로 다 돌려가지고 특정 이벤트 때 여론질하고 그걸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이버 장사에서 뉴비들 팔 아이템들 다 개똥값 만들어두는 일부 사람들, 그 악들에 대한 정상화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보입니다. 네 조금. 네, 이거는 조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중 클라이언트는 현재 몇 개가 가능한지 현재 내부 논의 중입니다. 어려우시죠?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 당장 그 대항해시 때 원래 한국 서버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아유 아주 어려우실 거야. 두 개? 세 개? 어라라? 열 개? 아니다 30개? 아 아니야 창고 캐릭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해야 돼. 아니야 길드까지 포함 더 많이 해야 돼. 진짜 장난 아니지. 진짜 사실 핵고 인물들 그러니까 신규 유저분들이나 복귀 유저분들은 이거 정상화를 바래. 그러니까 지금 유저분들에 대한 의견은 사실 별로 안 중요하고 그러니까 신규나 복귀 유저분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 정상화 제대로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근데 정작 지금 게임하는 사람들은 이거 제발 살려주세요. 온라인 제발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되게 되는 이미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부터 뭐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 게임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봅시다. 이 게임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봐봐요. 아니 무슨 뭐 다중 클라이언트 얘기가 왜 나와? 이게 왜 나와? 아니 뭐 부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오지? 아 뭐 명의 다섯 개 계정 무슨 뭐 몇 개를 가는 이걸 이게 왜 질문이야? 이지가면 늦게 당신 지금 제 방송을 보실 자격이 있습니다. 네 보통 그런 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네 이 게임이 계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편해지는 게 있고 한마디로 조금 이득 보고 싶어서 남들보다 이득 보고 좀 더 편하게 게임하고 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정을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뭔가 이득이 되고 편해지고 좋아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너도 나도 돌리고 이제 뭐 잡는다고 하는데 뭐 잡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거짓말 같아요?
내가 뭐 선동 아닙니다. 그냥 접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접속해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정상이 정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켜보고. 아 잠깐만.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여기 나와. 죄송해요. 잠깐만요. 그레이드 선택제인가요? 아니, 물론 랜덤이 주는 그 즐거움도 있지. 행복하지. 보통 도파민 질이지. 아, 도파민 좋지. 아, 그치, 그치. 그레이드가 랜덤이란 거는 캐시 선박을 덜 낼 거구나. 그쵸? 그쵸? 아니야? 아, 둘 중 하나 아니야? 캐시 선박을 덜 내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함재기라는 그런 재화를 통해서 유저들로 하여금 과금을 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BM을 짜가시거나 아니면은 설마 캐시 선박 많이 낼 거예요? 아니 나 물어보는 거야. 아 나는 뭐 모르니까 이게 랜덤이면은 배 가치가 똥 되거나 아니면 계속 이게 그 리셋 시켜가지고 그거 재화 수가 주중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 좀 볼게요. 왜 어때서? 아니 나 진짜 여기 바로 나 진짜 기대했는데. 아니 분명 뭐 있으시겠죠? 해결책이? 뭐하는 분이 그분 가치가 아니었나요? 조용해. 아니 이게 여러분들 이 게임 가챠게임 아닙니다. 이 게임은 그 여러분들 요즘 트렌드가 뭐예요? 가챠게임 그런 게 아니라 그 물론 가챠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가챠 재미예요. 가챠도 문화다. 가챠는 문화다. 가챠는 재미다. 이렇게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거나 별개로 이 게임은 그런 거에 재미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 게임은 교역, 모험, 전투 뭐 여러 가지 그 신기한 문물들 그런 걸로 재미있는 게임이지 절대 가차를 해가지고 맨날 허구한 날 배 뭐지 그 뭐냐 조성공 앞에 가가지고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막 아 그거 잘 나오나 안 나오나 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방송 보는 그런 재미로 보는 방송이 아니에요. 배틀 캐페 정상 해주세요.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하고 있대요. 아카데미 정상 해주세요. 네 결정된 건 없습니다. 메모리 미구엔 아이템 정상 해주세요. 결정된 거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항했을 때 온라인은 일본 서버가 개발이랑 운영을 같이 해요. 그래서 보통 그쪽에서 다 구현이 돼 있고 그 외 나머지 글로벌 서버라든지 대만 뭐 한국 여러 가지 서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빠져 있거나 뭔가 기능이 없거나 뭔가 그런 것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현해달라 정상화 이게 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그런 거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정된 거 없다. 10억 수표 결정된 거 없다. 칼지들 아이템 결정된 거 없다. 넘어갈게요. 에피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더 없나요? 이걸로는 부족해요. 네 지금 제가 본 정보들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이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떠한 운영을 보여줄 것인가? 근데 결정된 게 없어. 내가 설명도 못해. 뭐 내가 정보가 없어 지금. 뭐 없어. 야, 여기 공개된 걸로 봐서 정보 없어서. 그러니까 홍보하는 거 좋다 이거야. 좋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스텝이 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